네, 안녕하세요. 정우석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1강이죠. 1차 기본 이론 1강. 지식재산권 개요와 특허법 개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먼저 정리를 하고, 이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우는 건 특허법인데, 특허법이라는 건 특허권을 가지고, 규정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무체재산권, 사실은 뭐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다.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권리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고 싶은 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대표적인. 더 많은 것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비교를 위해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발명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발명이라는 건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 발명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이라고 볼수 있고, 다른 무체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표, 표장, 뭔가 로고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지라는 거는 형체가 없는 재산이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디자인, 예쁜 디자인, 이런 것들은 형체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뭔가 물체 구현이 됐을 때그 형체가 생기지만, 하지만 그 디자인이라는 그런 사상 자체는 사실은 형체가 없는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술품, 너무 멋있는 예술품, 예술 작품, 멋있는 그림 같은 어떤 표현도 하나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호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보호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치주의에서의 보호가 된다는 건 권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같은 게 있죠. 물건에 관한 권리를 보호해준다. 소유한 권리를 보호해준다. 소유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발명에 관한 권리, 상표에 관한 권리, 디자인에 관한 권리, 예술품 등의 표현에 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권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으로 변하고 상표는 상표권, 디자인은 디자인권, 그리고 예술품 등은 보통 저작물이라고 많이들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권리가 되면, 이 법치주의에서 권리가 되면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는 이 발명이 어떻게 권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 권리가 되면 소송이 돼서 어떤 식으로 행사하는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좀더 자세하게 보면, 발명은, 특허법에서의 발명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권리가 되는데, 권리가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발명을 보호를 해주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권리잖아요. 소유권 같은 경우에 물건이 있으니까 권리가 생긴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겠는데, 발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보호를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왔냐면 발명을 마구마구마구 보호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발명을 보호해줘서 권리를 만들어주니까 혼자만 쓰게 해주니까 발명자들이 나 혼자만 쓰게 되니까 돈을 너무 잘 벌게 되었어. 그래서 너도 돈을 버니 나도 돈을 벌자. 그래서 발명을 마구마구마구 만들어요. 발명이 마구마구마구 만들어지면 어떤 국가에서 기술 발전이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력이 올라가면 국가가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국가에서는 일종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발명을 보호해줄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는 권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니까 결국 이 발명을 특허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특허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에요. 많이 보호를 해줬더니 기술 발전이 촉진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한번 특허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명가한테 계속 독점을 시켜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엇이 문제냐면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발명을 하니까 이 발명을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고 싶은데 근데 계속 이게 제한이 걸리니까 뭔가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독점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서 특허법을 만들었는데 정책적으로 그럼 이 기술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너가 독점하는 건 오케이 좋은데 대신에 너는 공개해서 써. 너는 너가 발명한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권리가 되면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독점해. 공개가 되면 이 공개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권리를 새로운 어떤 기술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발전 못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뭔가 발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기술이 발전하고 또 다른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 그런 기술 발전 촉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렇습니다. 발명이 보호를 받게 되면 특허권이 발생을 하는데 특허권이 발생을 하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특허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얻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얻어서 공개를 대가로 독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독점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정해진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노하우라고 부르거든요. 노하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자기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실 그 공개가 되지 않는 것만 잘 정리를 하면 누군가 내 비밀을 알게만 못하게 하면 천년만년 계속 혼자서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나도 쓸래 나도 쓸래 몰래 쓸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노하우라고 하는데 이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여기에도 사실 나와 있지만 국가에서 소송을 통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법을 몰래 쓴다. 그러면은 너 내 거 몰래 쓰니까 쓰지 마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발명을 하게 되면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 공개를 하지만 나는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 라고 원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아 그래도 나는 비밀로 들킬 비밀 들킬 자신이 있어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노하우로서 몰래 몰래 나만 쓸래 라고 하거나 두 개는 선택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하우를 설명을 드린 거는 특허권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설명을 드린 건데 특허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있다. 그리고 공개를 대가로 뭔가 독점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셨다면 설명이 조금 있었겠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특허권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권리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이라고 하면은 좀 감이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소송을 한다는 거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더한 발명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연필에 지우개를 더했더니 쓰고 지우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더라 너무너무 빨라지더라 이런 식으로 발명을 했다고 치고 얘가 특허권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저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남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남이 사용하니까 너 왜 사용해? 너가 사용했기 때문에 나의 특허권이 침해가 되었어. 너 사용하지 마.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가 사용했기 때문에 나의 특허권 독점에 대한 어떤 그 독점에 대한 이익이 침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어. 남들이 내 특허권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 로열티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어. 그래서 손해를 갚아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동시에 별도로 할 수 있는 건데 너가 내 특허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침해한 거는 그거는 죄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라. 징역을 살아라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걸 수 있고 남이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형벌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소송을 딱 끝마쳤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국가의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어. 국가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어. 라는 걸 가지고 결국
집행관을 찾아가서 집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 신청을 할 때 여기서 국가에서 확인한 어떤 권한이 있고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집행 단계가 또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집행은 뭐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까지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발명이라는 거 아까 전에 권리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발명이 권리화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발명을 했다고 치면 발명자가 특허청에서 이 발명이 특허권을 줄 만하다라는 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 발명이 특허권을 줄 만하다. 예를 들면은 이 발명이 새로워야 한다. 너의 발명은 원래 세상에 없던 것이어야지 내가 권리를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신규성 같은 거를 심사를 하게 돼요. 신규성 같은 걸 심사를 하고 나서 이 발명이 신규성, 신규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특허청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으로서 등록이라는 처분을 하게 돼요. 등록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면 등록과 동시에 특허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허권이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송에서 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넌 사용하지 마.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심사. 심사는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에다가 어떤 서류를 내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을 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명세서라고 하는데요. 발명은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를 글로 막 잘 작성을 해서 잘 작성된 어떤 문서인 명세서를 가지고 특허청에 제출한다. 출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사용될 용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세서, 발명을 명세서의 형태로 작성을 해가지고 낸다고 하는데 명세서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되느냐?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명세서는 크게 보면 발명의 설명하고 청구 범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명을 결국은 한 거잖아요. 그럼 발명을 할 때 이 발명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부분이 발명의 설명이고 이 발명의 설명들 중에서 내가 보호받고 싶은 부분, 내가 특별히 이건 진짜 보호를 받고 싶어라고 재특정을 해주는 게 청구범위예요. 예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다고 해요. 발명의 설명을 쭉 쓰고 이걸 다 보호해줘라고 하니까 어디까지가 너의 권리인데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발명의 설명이란 이렇게 많은 부분 중에서 나는 이 부분만을 내 권리로 하고 싶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부수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건 굳이 필요 없다. 근데 발명의 이해를 위해서는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 중에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 청구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연필에 지우개를 더한 발명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일종의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면에서 연필 부분이 있고 지우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발명의 설명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연필에 지우개를 결합한 발명이다. 예시적이니까 엄청 짧게 작성을 했는데 원래 더 길거든요. 근데 예시적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에 지우개를 결합하면 쓰고 지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연필은 필기수단이 될 수도 있고 지우개는 소거수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1, 양괄호 1번, 뭐 이런 양괄호 2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면번호라고 하는데 여기 첨부된 도면 중에서 연필은 1번인 얘를 가리키고 지우개는 2번인 얘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명의 설명을 잘 쓰면은 이 중에서 그럼 너는 무엇을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 범위.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연필하고 상기 연필의 상단에 결합하는 지우개를 포함하는 필기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주시면 크게 보면 이게 구성 요소가 두 개잖아요. 이 청구항 1에 대해서 연필 그리고 뭐뭐뭐뭐뭐 하는 수식어가 있고 마지막에 지우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항은 결국 연필에다 지우개를 더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걸 내가 권리로 갖고 싶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뭐 연필 지우개를 계속 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A, B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청구 범위는 그러면 A 플러스 B인 청구 범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 간의 수업하는데 약속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돼요. 발명의 설명을 기재를 하고 그 중에서도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청구 범위로 작성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출원을 하고 명세서가 이제 있잖아요. 발명을 잘 설명을 해서 명세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명을 설명하고 청구 범위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 얘를 잘 심사를 해요. 심사를 했더니 아 신규성 위반이야. 너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좀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가혹하니까 고칠 기회를 한번 주자. 고칠 기회 어떻게 주냐. 좀 예시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좀 가져왔는데 고친다는 걸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출원을 하게 되고요. 아까 출원에 명세서가 있어서 발명을 설명하고 청구 범위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심사를 했더니 거절 이유로서 신규성이 없다고 나와요. 너의 발명은 신고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부터 자세하게 다시 보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데 발명의 설명에서 연필하고 지우개를 더했더니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발명의 설명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연필 지우개로 만약에 나중에 등록을 받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만년필에다가 수정액을 더한 거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얘로 얘를 사용하지 못하게 독점은 연필 지우개만 하기 때문에 만년필에다가 수정액을 더한 거는 이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사용을 못하게 하기가. 그러니까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좀 비슷하잖아요. 뭔가 쓰는 부분하고 뭔가 지운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쓰고 지우기가 편해진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이 연필을 좀 확장해서 적어요. 연필은 내가 지금 연필이지만 연필은 사실 쓰는 부분이 될 수 있어. 필기 수단이 될 수 있어. 지우개는 지우개지만 현재는 지우개는 고치는 지우는 소거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발명 설명에는 연필하고 지우개를 막 이제 이걸 합쳤더니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은 내가 연필만 했지만 연필은 사실은 원래 필기 수단도 될 수 있고 지우개는 소거 수단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청구할 범위가 연필 지우개가 아니라 나는 필기 수단에다 소거 수단을 할 거야. 왜냐면 나중에 등록을 받으면 얘네들도 다 잡고 싶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특허청에서 심사를 딱 했더니 놀랍게도 공지된 것 중에 D1은 디스클로저의 줄임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공지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줄여서 많이 쓸 건데 공지된 발명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공지된 걸 다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 만년필하고 수정액을 더한 건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네. 너의 발명은 신규하지 않아. 왜냐면 얘도 필기수단이고 얘도 소거수단이잖아. 이거는 이거랑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죠. 실제 같은데 이게 좀 아쉽잖아요. 뭔가 왜냐면 처음에 의도는 연필 지우개를 좀 확장해서 쓰고 싶다. 나의 아이디어는 대단한 아이디어니까 남들도 이거와 비슷한 걸 잡고 싶다. 비슷한 걸 쓰지 못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보았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만년필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의견 제출 기회라는 걸 주게 되는데 의견을 제출할 기회.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는 의견을 좀 더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한다. 그러면서 의견을 제출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좀 고칠래. 어떻게 고칠 거냐면 이 필기수단하고 소거수단을 발명의 설명에 원래 연필하고 지우개라는 그 원래 게 좀 있으니까 얘는 좀 더 좁힐래. 연필하고 지우개로 고칠래. 라고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치게 되면 공지된 거랑 다르죠. 공지된 거랑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규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나는 신규해. 그러면 심사관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네. 신규하네. 그러면은 이대로 등록을 시켜서 이대로 이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청구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권리범위고요. 권리범위가 연필하고 지우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연필하고 지우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만약에 만년필에다 수정액을 쓰고 있어요. 여기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 이거는 공개돼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는데 심사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좀 유동적이에요.
뭔가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가져갔다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아, 좀 이게 좀 권리 범위 좀 좁게 가져갈까?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좁히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명 설명하고 청구범위가 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발명 설명에서 이것저것 다 설명을 해놓고 이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내가 발명한 한도 내에서 결국은 보정을 해야 되니까 이 한도 내에서 계속 넓히고 줄이고 넓히고 줄이고를 하면서 적절한 청구범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사실 심사라는 것은 그걸 위해서 사실 보정이란 제도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린 거는, 자, 이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출원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한자로 출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출원을 해서 이 중간에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하게 되죠. 이 심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등록이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 특허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드리는 방식이 이 기본적인 부분에 제도들이 많이 붙어가면서 이 제도들이 붙은 제도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붙었고, 그리고 그 제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고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좋은 건, 제 생각에는 이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뭐가 붙었다, 메인은 뭐고 부수적인 건 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앞으로 드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더 드리면, 등록 이후엔 특허권이 발생을 해요. 근데 심사를 해서 중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이라는 처분 이전에 결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청이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려주는 걸 보통 결정 이렇게 하고, 판사가 하는 걸, 판사님이 하는 걸 판결 이렇게 하는데, 결정 처분을 먼저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출원이라는 것은 등록을 요청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요청을 했는데 나는 너의 등록 요청에 대해서 거절한다. 거절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고요. 등록을 요청을 했는데 아 오케이 등록을 결정한다. 등록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등록 결정과 등록은 좀 다른 겁니다. 등록 결정이 있고 등록이라는 또 처분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판단, 처분 이렇게 됐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등록 결정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돈을 내면, 등록 결정이 딱 나오고 나서 등록 해줄게. 돈 내. 돈을 내면 등록,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등록 싫은데 거절 결정할 건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절 결정. 등록을 안 시켜준다고 거절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심판원이라는 데를 거칠 수 있고, 심판, 그러니까 특허청의 옆에 있는 행정기관인 심판원이라는 데에서 재차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송을 바로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 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단 어떻게 보면 1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소송에서는 사실 1심이라고 부르는데, 심판원은 1심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1심에 해당하니까 불복은 원래 둘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종의 행정청의 처분, 어떤 결정, 판단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데, 근데 특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거절 결정이 나면 반드시 소송이 아니라 심판원을 거쳐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특허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원래 법의 취지가 약간 그러니까,
이 법원에 계신 분들은 일종의 약간 문과 분들이라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 먼저 가지 말고 1차적으로 심판원에서, 기술 전문가인 심판원에서 판단을 받고 넘어가라. 라는 취지의 심판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많은데, 아무튼 이해한다고 넘어가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 거절 결정에 대해서 나는 싫어. 심판원에서 다시 한번 다툴래. 라고 해서 심판원으로 들어가요. 이거를 통상적으로는 거절 결정에 대해서 내가 불복한다. 그리고 심판이니까 심판.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원에서, 보니까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 심판원, 심사관, 너 잘했어. 타당하다. 법적인 용어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심판원의 결정, 심판원의 결정을 심결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너가 했지만, 불복에 대한 신청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복을 기각할래. 왜냐하면 심판원의 결정이 타당하니까, 기각심결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의 불복을 인용할래. 인정한다. 심사관 틀렸어. 인용심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심결을 내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심결을 내리잖아요. 이 심결을 내리면 이 다음에 3심이니까 세 번을 불복할 수 있는데 이 심결에 대해서 취소를 바란다. 이 심결이 잘못됐으니까 이 심사관의 판단한 이 심결을 취소를 바란다. 그래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2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고등법원 중에서도 특허법원이라는 좀 특이한 법원이 하나 있거든요. 말 그대로 특허만을 다룬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식재산권 전체에 대해서 다루는 법원인데 마찬가지 이유에서 기술을 다루는 어떤 거니까 이 기술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아놓자 특허법원에. 그래서 아, 너네 이 판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한 특허법원에만 제기를 해라. 그래서 여기서 특허법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 여기 단계에서는 판결이 내려지겠죠. 이 심결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심결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상대방이 발명자 쪽이거나 아니면은 심사관 쪽이거나 해서 어느 쪽이든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여긴 법원이니까 판결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취소를 구하는 쪽의 말이 맞다면 인용 판결, 말이 틀렸다면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또 판결이 싫어. 판결을 불복할래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가 2심이니까 3심인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이 나왔어요. 거절 결정이 나오면, 여기는 이제 심판원이니까 1심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1심인 심판원에서 먼저 불복을 하고, 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 두 번째 불복하는 특허법원에서 불복을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세 번째 대법원에서 불복을 하고, 근데 대법원도 싫은데 불복을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3심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절 결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불복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반면에 등록 결정이 난 이후에는 우리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등록 결정이 된 후에는 등록이 되니까 권리의 행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권리의 행사의 단계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등록 결정 이후의 절차 이건데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은 특허권자라고 하는데, 이 특허권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 결정 이후에 수수료 내고 등록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누군가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연필 특허권자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안 써주니까 말로 하자면
특허권자가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넣은 발명을 등록을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연필 지우개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 독점하는 권리를 가졌는데 너 왜 써? 너 치맥 그만해. 너 더 이상 그만 써. 치맥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1심 단계인 지방법원에다 걸게 돼 있어요. 좀 차이가 있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은 심판원에다가 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방법원에다가 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일치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권리의 행사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거든요.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이거나 심판원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하는 것 중에 심판원을 선택하는 논리가 적용이 되지만 등록 이후에는 이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권리 행사는 원래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오게 돼요. 네, 그래서 지방법원에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침해 금지하고 있네. 판결을 내려주겠죠. 판결에 대해서 침해 금지를 하고 있네. 너의 말이 맞아. 인용 판결. 그게 아니라면 기각 판결. 아, 너의 말은 틀렸어. 기각한다. 기각 판결을 내려주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던 간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 쪽에서는 아, 지방법원의 판단 틀린 것 같아. 여기서 오타가 좀 있네요. 고등법원, 특허법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불복을 하게 됩니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의 일종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는데 고등법원, 일반 고등법원에다가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한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죠. 판결이 맞다, 틀리다. 지방법원의 판단이 맞게 되었다면 너의 불복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될 거고 여기도 판결인데 기각을 하게 될 거고 지방법원의 판단이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이제 말을 할 거잖아요. 틀렸는데 그 틀렸다고 하는 너의 말이 맞아. 그럼 인용. 틀렸다고 하는 너의 말이 틀렸어. 사실은 맞은 거죠. 지방법원의 판단이. 그럼 기각. 기각 판결.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 싫은데 너 판결 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대법원에다가 불복을 하고 대법원에서도 역시 판결을 내려주게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침해 상대방은 가만히 있느냐. 침해 상대방은 이 법원에서 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주장을 열심히 하겠죠. 특허권자가 침해야 이렇게 했을 때 침해 아닌데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침해 상대방 입장에서는 특허권자가 등록을 받은 게 있는데 이 등록을 받은 거 이거 등록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처분? 이 처분, 이 등록 결정이라는 이 처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등록이 잘못됐다를 요청하는 거. 그러니까 등록의 효과를 무효로 한다. 효과를 없애줘라. 라고 하는 거를 마찬가지 행정 처분에 대한 청구니까 행정 처분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둘 중에 처리할 수 있는데 특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심판원을 거쳐야 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무효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특허 소송에 대한 싸움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허권자가 너 왜 써?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나는 너의 특허 죽일래. 너의 특허 무효로 할래. 하고 무효 소송,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무효 심판이죠.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흐름은 똑같아요. 무효 심판, 심판이니까 심결이 나오게 되고 무효에 대해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인용 심결 혹은 기각 심결 둘 중에 하나 나오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처분에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특허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고등법원하고 특허법원하고 이게 이유는 사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기도 한데 사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고등 특허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고 불복에 대해서 여기서도 뭔가 여기는 판결이겠죠. 판결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불복할 거야. 그럼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확인을 받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또 다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권이 생기고, 그리고 특허권이 생기고 난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린 거를 기초로 좀더 자세한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더 개요를 상세하게 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